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로 자리한 광주 비엔날레가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석 달여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재전인 본전시 외에도 9개 나라 해외 문화기관들이 참여한 이른바 파빌리온 프로젝트라 불리는 특별관 전시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얼굴과 몸짓들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의 연극 수업 기록 영상입니다. 일본인 작가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이주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They are in the stage where they have to make up their decision. They have to make a choice. But often the choices are not so free. Its choices are so much conditioned by the society and by the culture.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에 스며들며 끝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물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존과 돌봄, 연대의 가치를 다 함께 키워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9명의 작가가 30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전 세계 미술계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작가들이 79명이나 나가 계신 거거든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캐나다와 중국 등 9개 나라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마련한 국가 간 성격의 파빌리온 전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미술관 등과 협업해 기후 문제 등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We are very proud as the Italian government because the subject of this year pavilion is sustainability. Today represents for us our best goal. 2023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7월까지 94일 동안 광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